check with my niggas and we gon' divide it. And I'ma make niggas respect it, a young nigga grinding. So much gold around my neck, I look like Mr. T. I say this with all due respect, you not fucking with me. I need somebody to help me, I'm having a problem. Like shit, I just put on my gold or shit, I wear the diamonds. When I pull up on the most, I got. 안녕하세요. 사탕처럼 달콤한 자동차 유튜버 캔디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이죠. 여태까지는 출국 영상만 찍다가 이번엔 진짜 몇 개월 만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기존에 있는 다이캐스트 리뷰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저도 진짜 이렇게 기존에 있는 다이캐스트 리뷰 영상은 정말 오랜만인데요. 제가 예전에 마츠다 RX-8 일본 경찰차 버전 그거를 찍고 한동안 출국이만 많이 찍었었죠. 그 일본 경찰차 버전 마츠다 RX-8 이후로는 기존에 있는 다이캐스트 리뷰 영상을 안 찍었던 걸로 아는데 진짜 저도 이번에는 기존에 있는 다이캐스트 리뷰 영상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존에 있는 다이캐스트 리뷰를 할 모델은요, 아까 인트로에도 공개되셨다시피 다치차도 브라질리안이란 모델인데요. 저도 이 모델을 진짜 다이캐스트 갖고 있었지만 이렇게 리뷰를 해보는 건 처음입니다. 저도 이 모델을 제가 소장만 하고 있었지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 공개를 하는 건 처음이에요. 제가 미니카가 많은데 아직은 좀 유튜브에 공개를 못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천천히 공개를 하면서 또 새로운 다이캐스트 출국 영상도 찍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보여줄 모델은 미국 머슬카의 대표적인 한 모델, 바로 다치차서 브라질리안입니다. 일단 이 차의 연식 같은 경우는 1974년식 모델이고요. 그때 당시에 되게 미국이 자동차 시장의 부흥기를 맞을 때예요. 1960년대, 70년대는 미국 자동차 시장이 또 이렇게 부흥기를 맞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대거로 미국 스포츠카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미국이 그때 당시에 또 고급화 전략을 쓰게 되면서 대거로 엄청나게 많은 머슬카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줄 모델이 바로 이 머슬카들 중 한 모델, 바로 다치차서 브라질리안인데요. 일단 이 차의 대표적인 경쟁 모델하면 뭐 쉐보레 카마로나 폰티아 파이어버드 아니면 포드 마스탱이 있겠습니다. 포드 마스탱 아니면 쉐보레 카마로 폰티아 파이어버드 같은 이러한 쟁쟁한 경쟁 모델들이 많았는데요. 뭐 조금 더 위로 올라가자면 쉐보레 콜벳도 빠질 수 없겠죠. 뭐 쉐보레 콜벳도 빠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차 중 하나예요. 어찌 보면 이때 당시 나온 머슬카들이라면 쉐보레 콜벳도 개인적으로 빠질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쉐보레 콜벳도 어찌 보면 되게 전통 깊은 그런 차인데 이 다치차저 또한 상당히 전통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치차저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이때 당시 다치차저 같은 경우는 쿠페형 모델이었는데 요즘 다치차저는 죄다 세단형으로 바뀐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다치차저면 되게 쿠페형의 이미지가 많이 강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좀 다치 챌린저랑 좀 비슷하게 하려고 좀 쿠페형의 이미지를 많이 고집했는데 요즘은 좀 다치 챌린저랑 다치차저의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챌린저는 쿠페형 그대로 같지만 이 다치차저는 세단형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엔진 또한 미국 차들 하면 또 생각나게 하는 엔진 바로 8기통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요. 미국 차들 하면 또 고배기량의 엔진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차 하면 딱 8기통 8기통 하면 미국 차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차만 8기통 엔진이 절대적으로 빠질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의 엔진도 고배기량의 후륜구동 그리고 8기통이라는 엄청난 조합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실차전은 진짜 간단해요. 고배기량 후륜구동에 8기통 엔진에 엄청난 가속력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차들은 솔직히 코너링에서 그렇게 짜릿하진 않아요. 좀 미국 차들은 좀 배기량이 좋고 좀 엔진 파워가 세다 보니까 코너에서는 약하지만 그래도 가속에서 치고 나가는 짜릿함은 유럽 차들보다 압도적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땅덩어리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쭉 버드도를 시원시원하게 달려줄 수 있는 그런 차들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는 머슬카들이 인기가 많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젠 이 차에 대해 한번 본격적으로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전면부를 볼게요. 자, 전면부를 보시면 이게 되게 클래식 머슬카라 되게 독특합니다. 일단 이런데 헤드램프가 있을 곳엔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어요.
일단 이 차도 고배기량 차이만 한층 더 강조하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일단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을 헤드램프 위치에 해놓은 이유가 엔진에어를 더 잘 시켜주기 위함이에요. 엔진에어를 어느 정도 확실히 시켜주기 위함인데, 일단 이때 당시 이 차의 엔진 또한 8기통 엔진이었기에 그래서 엔진에어를 확실하게 시켜주기 위한 그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진에어를 확실히 좀 더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이 상당히 크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범퍼도 다 이게 크롬입니다. 실제 차처럼 이런 진짜 크롬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플라스틱으로 크롬 느낌을 잘 구현을 해주었고, 그리고 전면부에도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실차와 비슷하게 디테일하게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룸 후드도 상당히 되게 미국 머슬카만의 그 투박함이 보이죠. 후드 디자인도 되게 머슬카만의 그 클래식함과 투박함이 개인적으로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전면부에서도 딱 각지고 투박한 그 머슬카만의 그 감성이 전체적으로 돋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군요. 그래서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 측면부에도 약간 바디라인이 독특한 방식입니다. 측면부에 이런 데칼 마감도 상당히 잘 되어 있을 뿐더러 측면부에서 휠 크기가 달라요. 일단 이 모델은 머슬카 시리즈들은 되게 뒤쪽에 휠이 큰 이유가 좀 고마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뒤쪽에 휠을 크게 설정해 놓는데, 일단 이 차도 고마력 머슬카일 만큼 뒤쪽에 휠이 앞쪽보다 크다라는 것도 개인적으로 머슬카만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머슬카들은 뒤쪽에 휠이 큰 이유가 고마력을 버텨주기 위해서 일부러 뒤쪽 휠을 크게 세팅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어 타이어가 프론트 타이어보다 확실히 큰 것도 머슬카만의 매력이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측면부에도 이런 데칼 포인트나 그리고 도어 캐치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한데요. 그리고 여기 쪽에 보시면 차저 RT, 그리고 차저 RT 데칼 프린팅이나 그리고 닷지 로고 프린팅도 상당히 까짐없이 잘 디테일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에도 보시면 역시 진짜 이런 데칼 프린팅은 상당히 깔끔하게 잘 구현을 해주었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지만 좀 후면부가 아쉬워요. 일단 이 모델이 좀 약간 연식 있는 핫휠 제품이다 보니까 테일램프 도색이 없었습니다. 좀 후면부의 테일램프 미도색이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후면부의 테일램프 표현은 어느 정도 해주었지만 좀 미도색인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테일램프도 도색을 해줬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테일램프 미도색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리어 범퍼 디테일은 상당히 좋습니다. 실제처럼 크롬은 아니지만 크롬 느낌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잘 구현을 해준 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디테일이네요. 그래서 후면부만 봤을 때는 리어램프 미도색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아쉬운 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다치차도 브라질리안에 대해 토탈평가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좀 연식 있는 핫휠이라 좀 그렇게 요즘 핫휠에 비해서 퀄리티는 좀 많이 떨어져요. 좀 이게 오래된 핫휠 제품이다 보니까 퀄리티는 요즘 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그만한 감성을 잘 살려준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핫휠이 미국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핫휠이 미국 브랜드인 만큼 되게 미국 차 스타일을 잘 살려준 것 같아요. 되게 이 미국 차만의 그 클래식함을 이 핫휠에서 잘 표현해준 것 같고요. 역시 핫휠이 되게 미국 차들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핫휠이 뭐 다른 차들도 잘 만들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주관에는 핫휠 하면 되게 미국 차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미국 차만의 그 감성을 되게 잘 구현해줬어요. 전면부서부터 전체적으로 보시면 쫙 미국 차만의 그 클래식함과 투박함을 전체적으로 잘 구현을 해주었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 머슬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다치차도 브라질리안 다이캐스트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다이캐스트 리뷰와 좋은 실차 리뷰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